안녕하십니까. 서일보의 아단법석 제109회 차석 일명입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인천에 사는 불자입니다. 언젠가 얼핏 한 남자가 내 부인과 함께한 삶을 비유로 부처님께 설하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상당히 감명 깊게 들었는데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다시 한번 알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자바함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어떤 남자가 네 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죠. 그 가운데 첫째 아내를 너무 사랑을 해서 언제나 늘 함께 했고요. 둘째 아내는 많은 노력과 피땀을 흘리면서 얻은 아내인데 사랑스러움도 한량이 없었지만 늘 기대고 의지하면서 거기에 행복을 느끼기도 했고요. 또한 셋째 아내는 시간이 되거나 여건이 될 때마다 찾아가서 희로애락을 나누곤 했고요. 넷째 아내는 그리 별 관심도 두지 않았고요. 늘 하녀 취급을 받았지만 묵묵히 온갖 궂은 일을 하면서도 전혀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그 남자가 운명이 닿아서 먼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평소에 가장 사랑하던 첫째 아내에게 함께 저승길로 갈수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첫째 아내가 평소에 당신이 나를 가장 사랑해 준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승까지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자 엄청난 충격을 받고는 둘째 아내에게 부탁을 해요. 그러나 둘째 아내 역시 당신이 가장 사랑했던 첫째 아내도 안 간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따라가겠는지요? 하고 거절을 해요. 셋째 아내에게 다시 부탁을 하지요. 그러자 셋째 아내는 첫째, 둘째도 안 간다고 하는데 어찌 제가 따라갈 수가 있겠는지요. 그러나 그동안에 받은 것도 있고 하니까 인정상 성문 밖에까지는 배웅해 줄수 있지만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자 결국 마지막 넷째 부인을 찾아가 부탁을 하지요. 그러자 넷째 부인은 평소에 관심도 못 받고 하녀 취급을 받았으면서도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못 가겠는지요. 해서 결국 그는 넷째 부인과 함께 저승길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의 첫째 아내는요, 자신의 육신을 비유하는 것이고요. 평소에 가장 아끼고 사랑하지만 죽게 되면 육신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또 피땀을 흘려 얻게 된 둘째 아내는요, 재물을 의미하는데요. 명예, 뭐 권력 이런 거죠. 늘 기대고 의지하면서 행복을 느꼈던 재물이나 명예 권력도 결국 저승길에는 함께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셋째 아내는 가족이나 일가 친척, 친구 등을 뜻하는데 아무리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행복을 나누던 가족들도 문 밖이나 산속까지는 함께해 줄 수는 있어도 저승까지는 함께할 수는 없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되지요. 다음에 넷째 아내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우리가 사는 동안 자신의 마음을 가꾸거나 다스리기보다는 별 관심도 없고 힘들게만 했던 것이지만요. 저승까지 동반하는 것은 마음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평소에 어떠한 마음으로 만드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지옥이든 극락이든 어둡고 험한 길이나 밝고 환한 길로 인도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진정한 자신은 바로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요. 서일봉의 아담법석 제10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